됐어요. 또? 봅시다. 너 기운내. 어, 얘들아 기운내. 왜 세상은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니? 민성아? 세상을 잃었으니까요. 마이블 랜드 노이즈 무슨 뜻이야? 근데 지금 너무 조그마하다. 너무 조그마해? 어때요? 걱정하신가요? 알맞니 크기? Appropriate 하네요. 아 그렇구나. 라이브 앤 노이즈 무슨 뜻? 시끄럽고 활기찬. 네, 아니면 텐션 스테리. 긴장하고 무서운. 아니면 solemn sacred. 엄숙하고 신성한. Sudden distressing. 슬프고 우울한. Mysterious and romantic. 신비롭고 로맨틱한. 만적인. A, C에서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A는 어디에 있니 얘들아? 손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네.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무슨 격인가요? 주격 관계 대명사. 선임사는 누구다? 바로 선지와이프. 존. 와이프가 되겠네요. 사람이고 주격이니까 호 쓰는 거 괜찮죠? 콤마 손에 어떻게 고치지? 콤마 엔드 잇. 엔드? 여잔데? 엔드 쉬. 쉬. 엔드 헐. 엔드 주어잖아. 엔드 쉬 하고 고치실게요. 다음 비 플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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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맞았대요. 탁 누르다. 네. 아 눌렀대요. 탁탁탁. 1번 2번 엔드 3번. 동사 세 개가 병렬 구조인 거니까 어때? 맞아요. 괜찮네. 다음에 쓴 어때? 안 괜찮네. 어디가? 뭐 때문에? 투컴이. 투컴이 어째서? 컴으로 바뀌어야지. 어째서? 히얼. 네.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보호 자리에 바람이 스스로 불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능동이나 마찬가지라서 컴 또는 컴이 붙이면 되겠네. 시간 틀렸어. 자,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미주신 부분을 뭘로 고치자고 하더라? 분사 부문으로 고칠게요. 미주신 부분이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분사 부문 중요하니까요. So it's John lay on the bed. He heard the sound of glass breaking. 한 문장이에요. 어디를 고칠 수 있으더라? Lay. S부터 bed까지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있는 종속절이었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본문 하나 빼먹고 왔는데요. 어? 그러니까요. 뭐야? 이거 앞에 거 안 했는데요? 분석가들. Analysis. 아 이미 알았어. 어? 이거 수능분석 안 들어가? 네? 뭐? 아 이거 안 해요? 네. 수능분석은 안 들어가요. 정신 차리실게요. 근데 왜 넘어갔어요? 아유 귀찮아서. 정신 차리실게요. 그럼 안 되니? 그쵸, 얘들아. 첫 번째 1단계 뭐 한다? 어, 죽어 같은지 확인. 그럼 일단 그 다음 그 전에 접속사 지울게요. 승냥. 싹가는. 주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줘.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사람. 그러면 존은 지우고 얘를 뭘로 살려야 돼? 존으로 바꿔야 돼. 좋아. 다음에 동사 시제 확인해줘. They heard. 그걸 어때? 같아요. 그럼 기본 형태로 분사가 나오면 되겠네. 네. 높임을 당한 거야? 직접 누운 거야? 누운 거. 직접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겠니? 네. 현재 분사. 불러줘. Rain. 스펠링. L-A-Y-I-N-G. L-A-Y-I-N-G. 틀렸네요. 왜요? 뭐 플러스 Y니까. 다 맞고 나서 그걸 틀리면 어떡하니? Rain. 장난치나? I lay. 아, 라이의 번역이에요? Line. 아, 난 또, 아! I, they, they. 자, 본문에 있는 단어는 1번이다, 2번이다. 2번. 아니, 침대에 누운 거잖아요. 아, 1번. 나이는 거짓말하는 거야. 2번이다, 2번이다. 어머! 뭐라고? 얘가 뭔지. I, lie, they. 뭐라냐? 이게 뭐? 거짓말하다. 눕다, 못하. 어떤 게 눕다야? 이게 더. 1번 밑에는 무엇을 놓다 둘 다 나타. 그러면 부모님 있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2번. 아, 1번.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야? 당연하죠. 진짜야? 당연하죠. 네, 1번이야. 어떻게 외쳐야 돼? I. L 스펠링 불러. I, I, N, G. 다시. 뭐지 저거? L, I, I. L, I, E, I, N, G. 와, 진짜 모르겠어. 대박. 아, 정말? Let's go. Line. 관찰금은 붙이는 거 알면 뭐해? 이걸 틀리는데? 와. 어? 뭐야 이거? 빨리 얘기했으거나 진짜 이렇게 예민해졌어. 빨리 얘기해, 철호가. L, A, E, I, N, G. 빨리, 시민아 빨리 얘기해. 왜 나 맞다 오지? 빨리 얘기해, 범준아 빨리. 그냥 L, A, Y, I, N, G. 아, 저 알 것 같아. L, A, I, N, G. 야, 이거 무슨 시제야, 얘들아? 과거. 과거잖아. 과거야. 그럼 이번 형태가 이거지? 네. 이거 I, N, G 어떻게 붙여야 돼? LYING. 어, 드디어. 몇 분 만에 나왔니, 다들 지금? 아, 진짜, 그럼 저거라고 해야 돼. 저게 뭐야? 헐, 대박! 헐. IE는 Y로 붙여서 현재 진행을 막.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거, 어? 파리스. 이게 괜히 분석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응? L? YING. 이렇게 했는데, 이거 틀려와라. 가만두지 않겠어. 알았지? 흔들 거예요, 그러면? 머리 좀 뽑아버릴 거야. 어머, 너무 잔인했니? 라잉? 어? 이걸 틀리면 어떡하지 얘들이? 라잉 언더 어머 녹화하고 있는 적이 너무 잔인한 말 했어 어떡하지? 라잉 언더 소파. 네, 라잉 언더 나머지는 똑같이 주저를 건드리면 돼 어때? 안돼 됐어? 이제 보자 얘들아. 존이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그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니?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죠. Look at her, it's like it. 그가 그의 아내를 봤는데요. 그의 아내 어떤 상태였어? 계속 여전히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죠. 자, 그래서 그는 이 뒤에 존은 누구였을까? He. 그는 결심했어요. 뭐하길 결심했습니까? To investigate. 한번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Investigate 무슨 뜻이라고? 조사하다. 조사하다. As he stood on the bed. 그가 침대에서 걸어나왔을 때 cold air hit his body. 차가운 공기가 그의 몸을 때렸고요. And he shuddered. 차가운 공기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 얘들아? 받아. 그쵸. 좀 동물을 받아줘야죠. 닫아야죠. If none of love, open up the room and flip the light switch to the hall. 로그를 입고 방에서 걸어 나와서 스위치를 딱 하고 켰죠. 네. 다음에 하지만 어땠어? 켰는데 불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다고. Light did not come. 안 들어왔어요. Did not come.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s he walked down the dark hall, 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어두운 통로를 걸어가야 되겠죠? 걸어가면서 he could hear the wind. 그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어떤 바람 소리더라? To come from. Come from. 또는 coming from. 어디에서? 저 끝에 있는 방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뭐야 얘들아? 분사구문으로 붙일 수 있네. 붙이면 어떻게 되지? Walking down the dark hall. Okay, walking down the dark hall. 쓰면 되죠. Slowly, he stepped. 천천히 그가 걸어 나갔죠. His eyes fully dilated. Dilated 무슨 뜻? 연기. 커지다. 그쵸. 천천히 걸어갔는데 눈이 점점 완전 커졌어. He trembled with fear. Trembled. 떨린다. 그쵸. 뭐 때문에 떨었니 얘들아? 공포.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몸을 떨었죠. As he placed his hand on the door handle, 그가 문 손잡 위에 손을 놓았을 때, Bang. The wind stopped. 그때 바람이 멈췄어. He opened the door. 문을 열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니, 얘들아? 홀에 불이 갑자기 끈하고 켜졌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그는? 놀랐다. 깜놀라고 말했죠. 깜놀? 주어는 뭐지? 주어는 뭐지, 얘들아? 어? 그거 it? 아, he 앞에 있는? 아 상황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왜? and 뒤에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와 있다는 건 앞에 있는 주어와 같은 주어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니까.
갑자기 구의원들이 그를 놀라게 했다는 게 되겠죠? 다음, he screamed in terror. 그는 소리를 질렀어. 뭐 때문에? 공포. 공포와 두려움으로 소리를 질렀죠? 테러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단어? Fear. Fear 쓰시면 돼요. His wife jumped up a bed and ran to him. 그 소리를 듣고서 그의 아내가 침대에 뛰쳐나와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 뭐야. 그럼 그의 분위기는 어때? 무섭네. 무섭네. 좀 야한데요? 긴장감이 넘치고 무섭죠. 처음 이상했죠. 됐어? 쟤 다 답이 몇 번이었죠? 안 가르쳐줘. 상상하라. 2번. 2번? 텐스 앤 스케리. 아 우리 그만해. 됐어? 근사구명 고쳤지 얘들아? 네. 라인 운동이었죠. 라인 스펠링이 뭐라고? A 뭐라고 해? Y 도대체 재밌겠어? A는 누구냐? 박스나리냐? 이거 기억해 얘들아 이거. 이거 3종 세트 기억하세요. 라인 3종 세트. 3종 세트. 와 진짜로 벌써. 다음에 이거 신경물이 들리시네. 역사가 안 돼. 다음 이거죠? 여기도 어다치는 뜻이 있는 거 같죠. 일단 어법선 틀린 거 먼저 하고 A는 어때? 어? A는 보이스. 어? 저 괜찮다. 이거 괜찮아? 얘는 왜 괜찮아? 이슨 정체가 뭔가요? 비인칭 주어이. 오케이. 뭐지 어떻게 알아? 타임이잖아. 타임. 시간이잖아. 시간, 계절. 그렇지. 그러니까 날씨. 비인칭 주어이시니까요. 이슨 일단 오케이. 비는 어디에 있어? 아, 어떡하지? 왜? 동그라미야? 얘는 어때 얘들아? Be was definitely great. It was really cool. 이상한데? 이상한데? 누나 꼬운데? 쌤 틀렸네요. 왜 틀렸어? 그러게요. 모든 게 너무 스위치가 안 되는데요? 어? 스위치라고? 네, 스위치. 자, 힌트! 여기서 부탁만 보세요. 아, 가주어진 조어. 오케이. 이슨 가주어. 진짜 멋진 거 뭐가 진짜 멋진 거였어? 아, 이걸 보는 것이 진짜 멋진 행동이었으니까 투시를 붙이시면 되겠네요.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에요. 그럼 C는 당연히 맞았겠네? 이는 what은 정체가 뭐야? What a cute little boat. 의문사? 그렇지. 감탄문을 만들어주고 있는 의문사. What a 혁명. 참으로 기구 끔찍한 보트로구나. 됐어? 틀린 건 B가 되겠네요. C를 투수로 고치시면 된다. 이걸 C으로 고치려면 어때? 안 되죠. 투구 정사의 용법인데 스윙으로 바뀔 수는 없죠. 아니, 왜? 아니죠. 투구가 진짜로 주어져. 투구 정사로 동명사로 고쳐도 되는데? 가주어 진주어 자리니까? 그 동명사 자리에... 동명사도 명사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어, 된다는 소리죠. 앞에 가주어 이시 있어도 바꿀 수 있죠? 네, 바꿀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Happy and refreshed. 무슨 뜻이야? 행복하다.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기분이야? Refreshed. 신선한. 신선하고 상쾌해요. 상쾌한. 다음에 lonely and desperate. 외롭고 desperate. 절망. 절망적인 상태죠. Surprised and shocked. 놀라고 놀랐는데. 그렇죠. 놀랐는데. 얼마나 놀랐는데. Lost and disappointed. 질투심과 실망. 다음에 grateful and curious. 좋다. 감사함과 호기심.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신경인지 보도록 합시다. 바꾸니까 1번이네. Yesterday was a nice calm day. 어제는 참 날씨가 좋고 고요한 날이었죠. So I decided. 그래서 결정했어요. 무하기를 결정했어요. 얘들아. It was time. 이제 뭐 할 때다. 뭐 할 때다? To have a go at climbing the mast. Mast가 뭐야? 돛대. 그렇죠. 돛대에 올라가기에 참 좋은 때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came the main sail. On went the main electricity of the pilot. On went my helmet and up I went. 여기 이 문장 조심해 얘들아. 조심해.
굉장하네요. 다 도치 부분들이죠. 네.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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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부사 표현. 다음에 얘가 동사, 주어, 동사, 주어. 여기까지 주어 얘들아. 또 동사, 주어. 마지막 엔드 조심해 얘들아. 여기 특히 주어, 동사. 일단 장소 표현하고 있는 부사, 부가, 부사가 문장 앞에 나와 있는 상태. 동사들이 전부 다 come, go. 무슨 동사? 목적어 필요 없는 자동사. 그치? 그 상태에서 주어가 전부 다 하나만 빼놓고 일반 명사 주어. 글이 나와 있죠. 장소 부사 표현이 나와 있고 자동사가 나와 있고 주어인데 일반 명사 주어가 나와 있으면 이루어지는 무슨 구문? 도치 구문. 도치 구문. 조건이야 얘들아. 장소 표현하는 부사도 있어야 되고요. 동사도 반드시 자동사만 있어야 돼. 그리고 주어는 반드시 명사 주어여야 해. 그럴 때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주어를 쓰는 도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은 얘들아. 어, I went. 얘도 분명히 장소 표현이지. 네. 고도 반드시 얘도 분명히 자동사잖아. 근데 얘는 왜 up, went, I를 쓰지 않고 있어? and가 앞에 있어서. 주어가? 대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아, 그럼 얘는 도치 발생하면 돼야 돼? 안 돼. 얘는 이렇게 고치시면 안 돼, 얘들아. up, I went 하고 나와 있어야 돼. 알겠지? 도치 부분들이야 이거. 독재를 내리고요. 다음에 메인 주 전력 장치를 온 웬트니까 켜고 다음에 나의 헬멧을 보호하는 거니까 착용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한 거야? 위로 내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지금 돛대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한 행동들이 쭉 이렇게 도치 부분 형태로 나와 있는 거야. 이거 도치시키면 절대로 안 돼. 마지막은 대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다음 The last pink lady hasn't got the tallest mast and there wasn't much of a sea. 자, The last pink lady는 이 사람이 타고 있는 배의 이름이죠. 이 배는 가장 높은 돛대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 높지 않기 때문에 바다 주변에 뭐가 많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았어. 뭐가 되게 좋았어? To be up there.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돛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역시 이승 뭐라고 할까? 진짜 좋아. 어? 가주어. 가주어. 뭐가 진짜 좋았어 얘들아?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정말 좋았던 거지. 진주어 부분이죠. It was good. 또 좋았어. 뭐가 좋았어 얘들아? To have a look around on top. At the finger seat. For so long and before we hit the huge wave. 뭐가 되게 좋았냐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고 둘러보는 것이 정말 좋았어. 좋았어. After 여기서부터 일단 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지내고 난 후에. 그리고 또 뭐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큰 파도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돛대에서 주변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Everything looked to be in perfect condition.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어. Look 투부상사 부분이야. 투부상인 것처럼 보이다. 이 자리에 appear에서도 괜찮고요. Seem 투부상사 보면서도 서로 같은 표현이 얘들아. 뭐뭐해 보이다.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였대. The view was definitely great. 특히 뷰 경치가 정말 훈훈해졌죠. And it was really cool. 진짜 멋졌어. 뭐가 진짜 멋졌어 얘들아? To see a last pink lady. 이 배를 보는 것이. 어떤 배를 보는 것? Sailing along from another angle. 다른 각도에서 이 배가 쭉 항해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는 바탕에서 봤으니까 올라가는 상태일 때와 다른 각도가 된다는 소리겠지, 얘들아? If I can say so myself, 내가 굳이 직접 한 번 더 말을 하자면
What a cute little boat. 정말 귀엽고 깜찍한 보트였습니다. The trip back down was the most interesting part. 자, 이렇게 급대에서 뭐 하는 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여정이나 과정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어. 그때 위에 올라간 것도 좋았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것도 되게 좋은 부분이었어. 왜? 왜 좋았을까? Because I managed to give myself a good job. Very smoothly. Smooth ride. 왜 좋았냐면 일단 첫 번째 manage to 부정사 무슨 뜻? 하다. 단순히 뭐뭐하다 그것을 뭐뭐를 해내다라는 표현이야. Give a ride 하면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Give a ride. Give a ride. Give a ride. Give a ride 하면 A에게 탈 것을 제공해주는 거니까 A를 태워주다는 표현이지. 근데 지금 A가 누가 나와있어요 얘들아? Myself. 네, 내가 나를 태워주는 거니까 직접 내가 타고 내려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왜 특히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좋았냐면 왜 그랬을까? 내가 부드럽게 그 돛대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해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그걸 다 해냈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돛대에서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내려오겠죠. 선생님 돛대가 뭔지 알죠? 그거 긴 기둥 같은 거. 그거는 바로 아, 맞나? 아니야 이거 배. 아 그래서. 그거는 마스트라고 하고요. 그게 돗대지. 완전 놀려. 다르죠. 마스트는 돛을 세우는 기둥이고 마스트에 돛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거야? 제가 옛날에 해석을 했을 때 아 진짜 안 돼 안 돼 답은 몇 번? 1번 1번 1번? 내가 말했지 이번에 1번? 형님 저 벌써 졸려요. 혀를 깨물어. 저 죽으라 죽으라 나 워터가 필요해. 잘 빨리 죽으라고. 여기 내용과 일치하게 적절한 말을 쓴다면 Rider went up the 돛대 마스트. 어? 주인공이 여자였네. 뭘뭐 다음에 수다 뭘 봤어 얘들아? 알라스 핑크 나 잡으려고 써워 돛대 주변에 보트 주변에 뭘 봤어 얘들아? 젤리피쉬 뭐? 환경 돛대 환경 사이 situation. View, view, view. View. Okay. 그럼 사이즈도 괜찮아요? Yeah. View around the boat and very. But 어떤 기분이 들었어? Satisfied. 재진. 좋아 죽어. 뭐가 나와있었지 얘들아? Satisfied 아니에요? 어, 그게 나와있었니 부분에? 황홀. 아니요. I happy. Interesting. Interesting. 좋았어. 흥미롭다. Interesting 쓸 거야? Interesting. 그러면 느끼는 감정인데? 인터레스티드. 네, 또는 해피. 아무거나 생각해 공격적인 거 아니라? 아이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인터레스티드 안 돼요. 안 돼요. 해피. 얼마 줘야 돼요? 안 돼. 네. 다음 3번. 잠을 깨우자. 벌써 더운데? 더워요? 아, 좋다. 에이리 먼저 부르실게요. 에이리 잠을 깨우자 잠을. 에이리 얘들아 해즈빈 쓸 거야? 해즈빈 쓸 거야? 해즈빈. 뭘 쓸 건지? 해즈빈. 해즈빈이야 해즈빈이야 얘들아? I think에는 해즈빈 같은데요? 이어지는 종속절 시제가 헤드 거고로 나와 있네. 아, 그러면 현재 완료를 쓰면 되는데 거고와 함께 안 되죠. 멀쏘야 되더라. 헤드 비는 쓰셔야 되겠네요. 다음에 여기는 주어링 쓸 거야. 와이 쓸 거야. 와이. 왜? 시간은 그런 게 안 나왔어. 어? 둘 다 동안인데 차이점이 뭐였지?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뒤에 나와 있는 형태 갈증해주면 되겠네.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 주어 동사는 절이 나와 있어. 주어 동사 절. 그럼 뭘 써야 돼? 절이면? Why. Why. 접주동.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 절의 형태 주어 동사 나와 있죠? 그러니까 why 쓰시면 되겠네요. 와.
있어? 또 문제 뭘 풀어야 되지? 이건 이따 하면 되고. 자, 세대 이름이 슬프고 우울해요. Come and solemn. Solemn이 뭐였지, 얘들아? 엄숙한. 엄숙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인지, messy and noisy. messy.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시끄럽고. 다음에 tense and urgent. tense가 뭐였지? 긴장. 긴장되고 긴박한 상황인지. cozy and intimate. cozy. 편안한. 편안한. 아늑한. 그리고 intimate는 없다? 굳이 아무 말이 있습니다. intimate. intimate. 가까운, 친밀한. 아, 저걸 몰랐네. 이 중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볼때 볼때. 딱 보니까 5번이구만. 그냥 다른 거 안 찾았네. 네, 이번이. Three families combined their food for last supper together. 그날 밤 그 세 가족이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음식을 다 한데 모았죠. 슬픈데? 슬프다고? 마지막 식사라면. 자, 사라는 한국인 애를 치우기밥. A chocolate dessert with layers of whipped cream, mousse, brownies and other delights that had everyone feel satisfied. 전체 분석에 좋아하는 사라고요. 다음에 had been able to meet up까지 그냥 하나의 정수 처리할게.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뭐였냐면 요거 디저트였는데요. 일단 with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delight까지 묶어주세요. 꾸며주는 부분. 다음에 that부터 다시 또 묶을게요. 어디까지 묶냐면 마지막까지. 중간에 껴있는 with부터 마지막 delight까지는 없는 셈 치고 볼게, 얘들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사라는 후딱 만들 수 있었어요, 무엇을? 초콜릿 디저트를. 근데 어떤 초콜릿 디저트냐면 그림. 댓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어. 요거 일단 빼고 볼게. 댓점 먼저 볼게. 그림. 어떤 디저트였냐면 had everyone feel. 하드는 무슨 동사? 아, 잠깐만. 준사역 동사? 그냥 사역 동사. 오묘하게 했어. 우진아 눈 떠. 우진아 일어서. 오케이. 오케이. 일어서. 자니. 교재 들고 서 있어. 오케이. 나 잤어. 나 잤다고? 자, 오묘하게 했어. 뭐하게 했어?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했어? 느끼게. 느끼게 했어. 어떻게 느끼게 했으더라? 만족감을 느끼게. 만족감을 느끼게 했던 초콜릿 디저트를 후딱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근데 어떤 초콜릿 디저트냐면 이제 이거 사이. 자세히 설명해주겠죠. 뭐가 있으더라? 휘핑크림이 겹겹이 쌓여있고요. 무스도 있고요. 브라우니. 브라우니. 그리고 다른 즐거움을 주는 달달한 것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초콜릿 디저트를 후딱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있어?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생김새 같은 걸 설명해주는 게 오미디부터 드와이트까지인 거고 다시 한 번 더 대절이 뒤에서 이렇게 이 후식을 꾸며주기 형태가 되겠지? 대신 정세가 보다 두껍 관계 대명사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드라이트 아니라 뭐였다? 앞에 있는 요거 후식이 선행사였어요. Chocolate dessert. 헤드가 무슨 동사라고? 그래서 everyone 다음에 보호 자리에 뭐가 나와 있어? 원형으로 필이 나와 있어. 그치? 조심해야 돼. 이 상태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feel satisfied 나와 있는데 feel 자체가 무슨 동사야?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보호 자리에 형용사 형태로 satisfied 나와 있는 거지. 목적어는 이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PP로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해줘, 얘들아, 이거. With the remains of a supper. 이게 의외로 문법 차이 나라. 역시 또 분사 구문인데, 얘들아.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 번호에 자는 거 아니지? 분사. With. 명사. With. 다음에 명사의 관계에 따라서 능동 또는 진행이라면 뭘 쓴다? ing 현재 분사를 쓴다. 반대 수동이거나 이미 동작이 끝나 완료라면 뭘 쓰면 된다? pp를 쓰면 된다. 모모한 상태로 모모한 채로라고 하는 동시 동작이나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주는 분석 문이라고 했어. 자, 여기 봐봐. 뭐가 보이니 얘들아? With? With? 다음에 어디까지 보지? 여기까지 보아야 되겠네. With? 명사, 전치사 보이지? 명사. 다음에 분사. 다음 한 번 더. 명사. 분사. 일단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네. 첫 번째 먼저. 전용복구 나무에 음식들은 어떻게 되었어? Return to the coolers. 아이스박스를 다시 Return to. 넣어놨어요. 네, 보내줬어. 이 명사의 입장은 스스로 간 거야? 보내진 거야? 보내진 거예요. 보내진 거죠. 또 두 번째 명사는 뭐였어? 요리였어. 어떤 요리였니? 아니 접시였어. 어떤 접시였어? 이번에는 cleaned. 세척되어진 거고 설거지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겠어? 치워졌겠죠. 이 접시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뭘로 나와있어? 해피 형태로 분석음에 나와있어. 남은 음식은 아이스박스에 넣고 그리고 또 설거지는 다 해서 치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나와있지? 어른들은 앉아있어. 뭐하면서 앉아있어? 커피를 홀짝 대면서. 그렇지. 네,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 근처에 둘러앉아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앉아있었고요. 네, 앉아있는 것도 어른들, 마시는 것도 누구? 어른들. 어른들, 직접 하는 동작이니까 sitting. 현재 분상태가 나와있죠? 네, 그런데 다음에 또 뭐하는 동안에? 그런 동안에 에밀이라는 사람은 share. 자신의 모험담을 나누었는데 무엇에 관한 모험담이야? Breaking up. Breaking up. 일망타진하는 거죠. 다 없애버리는 거지. 누구를? 멸종 위기, 아니 그냥 위험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 스머글링 뭐하는? 밀매하는 그런 업자들을 일방하시나 몽땅다 없애버린 것에 관한 그의 모험을 공유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모닥불 근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안 말리는 거지? 다음 키는 누구야? 키는 누구? 에밀. 에밀이죠. 다 죽여버린 사람. 일방 터지. 아주 에밀은 아니고 그는 아주 숙련된 이야기꾼이었죠. 하도 얘기하는 거. 그렇죠. And his vocation. Vocation 무슨지? 직업. 직업. 그의 직업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거기다 이 직업 자체가 offered a deep research for some hilarious tales. Hilarious 무슨지? 가장 즐거운. 그렇죠. 재미있는. 쉽게 말해서 interesting 바꿨으면 돼요. 몇몇 재미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아주 끊임없는 원천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직업이 뭐였지 얘들아?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러야? 그거 위험에 처한 동물 그거 구해주는 직업? 밀망. 동물들을 뭐하네? 아. 그럼 밀매업자들을 뭐하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 쓰버린 사람, 그렇지? 그 밀매업자들을 절장비. 브로커를 경찰. 그 그렇지 경찰 같은 거. 뭐라 그러지 이런 사람? 아무튼 이거 프로파일러? 아니 그건 아니고 강력, 강력계 형사팀. 그렇지 뭐 그런 거죠. 이런 밀매 업자를 찾아서 추적하는 사람. 마 동석 같은 사람인가?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얘들아? 모두가 자 모두가 자 Everyone Pull their blankets on tight. 그 자신들의 담요를 아주 꽉꽉 잘 덮고 있었죠? And listen comfortably in their seat. 자신들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상태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As the evening goes on, 저녁 시간이 이렇게 끝나갈 때쯤, Emily and Vicky headed for. 이름이 Vicky야? 어 왜? 대충 거지. 아는 사람이니? 대충 거지. 나 대충 거지. Emily가 Vicky는 Vicky? 일단 먼저 자신들의 졸린 상태 눈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잠자리를 하겠고요. 아이고. 두 번째, 제시와 사라는 volunteered to stay a while before walking the Dusset girls back to their campsite. 잠깐 한동안 더 머물러 있기로 자원했죠? 지원했죠? 네. 뭐하는 동안에? 뭐하기 전에? 그 듀켓이 누구야? 이 집안의 소녀들, 딸들이 그들의 야영지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아니, 캠프 이게... 장소에 잠시 머물러 있기로 지원했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아, 확실하다. 네, the three police.
Kids. 피집 가문의 세 명의 아이들과 두 명의 듀스의 가문의 아이들은 추가 설명 망할지더라. 이미 벌써 어떤 사이야? 친한 친구가 된 사이였죠? 네. 이 아이들은 즉시 disappear 사라졌죠. 어디로 사라졌어? Into the 텐트 트레일러의 안전한 지역으로 사라져버렸지. 뭐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재미난 이야기와 비밀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이야기 끝마치고 나서 원래 자기의 캠프사이트로 돌아갈 때까지 누가? 제스와 사라가 캠프 장소에 아직 남아있겠다라고 지금 질문한 상태인 거야, 얘들아. 됐어? 그러면 그래 분위기 어때? 행복해요.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포지티브. 긍정적인 단어는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엄숙하진 않잖아, 얘들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5번을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주제가 뭐야? 주제 없어. 그냥 이야기야. 어? 잠깐만. 벌써 9시야? 진짜 어때? 그러면 로케이션이 뭐였지, 얘들아? 왜 지금은? 그럼 뭐예요? 그거 위기에 처한 동물을 밀매업하는 사람들은 소탕하는 사람? 뭐? 제가 안 돼요,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하지, 얘들아, 지금은? 탐정이야, 탐정어. 탐정은 아니지. 디텍티브. 탐정은 아니지. 강형우? 세상에 나쁜 게 너무. 아무튼 이걸 해도 써주면 되는 거지, 얘들아. 촬영. 야, 쌤, 좀만 더 찾아봐 여기. 그런 직업 뭐. 어디 갔지? 유망 타진하는 거. 네이버에 쳐볼까요? 아니. 좋아. 아니, 찾지 마, 얘들아. 여기 찾았으면 돼. 국민의 이름으로 찾았어, 얘들아. 근데 못 찾잖아요. 여기 있잖아, 얘들아. 이거. 아니요. 이걸 쓰면 돼요. 직업이 너무 길어. 이거 하는 사람. 분노인데. 브리핑 소개팅이나 직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영화 동물들을 밀매업하는 사람들을 소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뭔데요? 직업을 찾아보세요. 누구야 이게? 많지 뭐 이야기할 거리 많아지면 좋지 않니? 수빈아 눈 떠. 눈에 힘 줘. 아 놀랐다 놀랄 거야 겠다. 저건 뭐지? 아 뭐 잠깐만. 쉿. 아우 씨. 눈에 힘 주세요. 아 저 써야 돼? 써야지 당연히. 주셔야죠. 드래그. 수빈아 너무 졸리면 눈 일어서. 눈을 누르시고.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하는 사람. 브레이킹 어브 뭐시기 저거 해서 누가는 그런. 선생님 직업자? 직업자? 밀미업 직업자. 아니 이상하네. 그럼 뭐라고 그러지? 마약반. 밀매 단속반. 오. 선생님, 저도 스토리텔러인데. 엉국차나 방금 때. 아 정말 어떻게 나왔어? 아깝다. 아니 근데 이게 왜 마지막 식사 이거? 지금 이거 오늘 어디까지예요? 끝까지. 뭐야?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될지. 벤자민. 저 저 여섯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야, 8번까지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는 없는데 여기. 8번이 없어? 8번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서 여섯 개. 어 있어서 여섯 개요? 아 그렇게 안 돼? 할 수 있겠네요. 아우 진짜. 막아. 아주. 벤자민 러시아와 내가 일치하는 거. 일단. 이거 뭘까? 이걸 찾아보려나? 변호사나 뭐 의사가 하는 일을 말하는 표현 또는 그들이 일하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오피스 아니거든요. 인 오퍼 어 프랙티스 필라델피아 패킹 프랙티스. 벤자민 러쉬라는 사람은 패킹이 아니라 컨닝 아니에요. 좋아. 플라리다 근처에 있는 농가에서 1945년도에 태어났죠. He earned his bachelor's degree in intellectual from the University of New Jersey. 뉴저지 대학에서 1760년도에 학사학위를 받았죠. 대학을 졸업했다는 소리 얘들아. 16살이요? 어? 1745년에 태어났는데. 아 그랬어? 16살이야? 천재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필라델피아로 돌아와서 뭐 했어 이번에는? 1761년부터 1766년
메디슨. 메디슨이 뭐죠? 약. 의학.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nd then moved abroad and earned a degree in medicine from the University of Edinburgh in June 1768. 해외로 가서 뭐였어 이번에는? 의학 학위를 받았죠. 네. 어디에서? University. 그렇죠. 여기 에딘버그 대학에서 몇 년도에? 1768년도에. 한 일이 많죠? 암기 다시 또 어디 돌아왔어요 얘들아? 69년도에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started a private practice. 자기 개인? 개인 회사 업무 개인 사무실 뭘 따지더라? 반대 학위를 뭘 땄지? 의사 학위를 땄지? 의학 학위를 땄으니까 당연히 뭐 했겠느라 개인 의술을 그렇죠 의술을 시작했겠죠 진료를 시작했겠죠 뭐 하는 동안에? Personal serving at the professor of chemistry at the college of Philadelphia 이 대학에서 chemistry 화학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차에 먹을 수 있을까? 이 언제? 이 맞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emerging crisis between the colonies and Britain. His commentary, 뭐에 관한 형 커멘터리였으더라? Britain까지 묶어주세요. 떠오르고 있는, 급부상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논평이나 언급.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식민지와 그 당시 대영 제국 사이에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그런 위기에 대해서 그가 한 논평이 한 말이 쉽게 말해서 brought him into association 연관이나 관계를 가지게 해주었죠 누구와의 관계? men 이런 사람들 예컨대 누구? such as John Adams and Thomas Jefferson 아담 존 아담스나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야 얘들아? 미국 독립혁명을 이끈 사람들 progress 그것도 알아야 돼? 아니 몰라도 되는데 지금 알아 얘들아? 아니지 동립군 그쵸 콩콩글레스인가? 팀입니까? 단어로 까먹었어요 대륙회의 자 미국 네? 혁명전쟁 네 다음 네, 미국 혁명전쟁 아. 누구로부터의 혁명이야 얘들아? 영국으로부터의 혁명이야 이 전쟁이 1775년도에 발발하고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러시는 대륙군에 합류했죠 뭐로서 합류했어? 외과 의사이자 동시에 내과 의사로서 합류했습니다. 의무병이네. 썰전은 외과 수술하는 사람이고 피지션은 내과 담당하는 사람인데 두 가지를 다 본 거야 이 사람이 아니라? 천재, 천재. 다음 인준 1766 이때 6월 달에 he was appointed 어떻게 되었어? 임명되었어. 지명되었어. 무엇을? 무엇지? 네, 여기에 대륙회의 모모로 임명되었죠. 의무병. 디킨슨과 달리 When the time came 때가 되자 He chose to sign the declaration 그는 독립선언서에 이고 선택했죠 뭐하는 것에? 독립선언문에 사인하는 것을 선택했죠 그 말은 뭐야? 디킨슨은 사인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디킨슨은 난리잖아 와 그렇죠 뭐 뭐라는 거야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너 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야기야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돼 디킨슨은 왜 설명 안 했지? 물론 안 나와있어 그냥 안 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봐 나도 몰라요 알아봅시다 전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내용과 일치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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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어떤 거? 하는 거? 1번 인조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 다음에 3번 안다 안 돌아온다? 3번 3번이야? 네. 아 네. 1번을 왜 틀렸어 얘들아? 아 쌤 돌아왔어요. 돌아왔고요. 2번은 경직이었죠?
현직 다음에 3화는 전투병이 아니라 뭘로 찾아냈으더라? 의사로 의무병 외과 의이죠? 의무병 내과 의 그게 의무병이야? 네 그런 거야? 네 좀 다르지 않니? 의무병 맞죠? 의무병도 군인입니다. 아 그런 거야? 군인도 의사입니다. 아, 이 다음 거. 군인이란 말은 없잖아. 그렇지. 군인은 아닌 거지. 계속. 사장했으니까 다른 의미 되겠죠? 의무병은요. 그만. 아니 전쟁 나도 절대 안 죽어. 왜? 죽을 수가 없어. 자기 치료하면서 막 다니냐? 대통령 옆에 있어야 돼. 어? 대통령 옆에 있어야 돼. 대학은 의과 학위는 어디서 받았더라? 그거 제가 좋은. 에딘버그에서 몇 년도에? 1768년도 6월 달에. 아 진짜? 네. 아 네. 오케이. 이거 뭘 쓰라고? Practice. 네. 의사니까 진료가 되겠죠? 진료. Practice. 어, 그걸 왜 썼어? Practice. 아, Practice. 아, 오피스 보고 싶다. 아까도 이렇게. 다음에는 문법 문제가 있네요. A가 B를 보실게요. 정답. 이쯤에서 시간 한번 쉬고 가야 되는데. 선생님 저 쉬는 시간 한번.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쉬어. 쉬우니까 여기까지 한번 쉬어. 아 쌤. 응? 아 그러자고? 오케이. A 어떻게 보지 제가 A? 나 어제 코피 열렸는데. Working. Working. 해보자. 해보자. 왜 working? 콤마 ing. 어 좋아. 시 주어 다음에 동사 목적어 있는 이미 완벽한 자리 상태지 이어지는 추가 실명 자리니까 직접하는 거니까 working을 고치시면 되겠죠? 그럼 what은? 동명사 아니었어요? 아닌가? 아니고. 아니고. what이 왜죠? what은? 맞네. 다 붙이는 거야. 아니, what은? 뭐 워크 말한 건데 궁금해서. 워크.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자리 상태 끝났어. 그러면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는 거니까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대신 쓰면 되지. 동명사라면. 네.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네. 현장에서 일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and she worked 이거였어요. 나 움직일 거예요. 이거야. and 사라지고 she 사라지고 직접 하는 동작이니까 working으로 나가야 돼. 분사 쿡은? 맛은 어떻게 외쳐야 돼? 대 찍었어요. 때린다 너. 위치. 일단 콤마가 보이잖아. 그것을 쓰면 돼 안 돼? 위치. 콤마에서 내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가 누구다? 사람이네. 그럼 이거 훔? 훔 또는 위치. 후. 사람이라니까. 후. 후. 훔 또는 후. 아, 습관 나온 것 같아. 훈도는 후. 이 앞에 투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She married. We did. 투나 with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요. Married 그 자체가 그거예요. 결혼했다는. 그거 있잖아. 너랑 결혼을 어떻게 물어보니? Would you marry me? 그렇지. Would you marry me? 잘 봐봐. Would you marry me? 아, 결혼. 어때? 이 사이에 to 있어? with 있어? 없지. 이거 무슨 뜻이야? 얘는 목적어 발효 과정의 특정 소리야. 그럼 여기 절대 전체 있으면 안 돼. 여기 뒤에도 전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너 조심해야 돼, 이거. Propose. 그러면 보조인지 루이스는 1856년 7월 21일 날 태어났죠. 어디에서? 뉴욕주 워털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워털루? 다음에 엠마 멜로나 달슨 앤 블랜차드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이 블랜차드인 거죠. 다음
her father was a mathematics teacher. 아빠는 수학교사였는데요. 당연히 의심할 여지가 없네. 뭐에 대해서 influential인 young Louis's vocational press. 아빠가 수학교사든 사실 자체가 이 아이의 어린 루이스의 직업 선택이나 직업 경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지. 아빠가 수학교사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루이스는 graduated from Buffalo High School. 이때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she planned to go to Cornell University to study architecture. 아키텍처가 뭐지? 아키텍처가 건축학. 코넬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기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but 하지만 그러면 instead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대신에 1891년도에 obtained a job. 직업을 구했죠. 뭐로서 직업을 구했어? Drafty person at all architectural and building firm. 잠이 제도사. 그렇죠. 제도사. 건축 기업에서 제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직업을 구했습니다. 제도사. 제도사. She learned the craft hands-on. hands-on 무슨 뜻? 직접 해보다. 실무인. 실무.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배웠고 그리고 동시에 뭐 했어? working 하고 있는 거죠.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했죠. 프랑키. 슈덴 그리고 난 다음에 로봇 벨츠미라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서 근데 벨츠는 누구 얘들아? 또는 프라그레츠 얘들아? 그가 2개월 후에 뭐 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의? 결혼한 사람이었죠. She was the first female architect in the United States.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뭐다?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would go on to design several professional and public buildings in Buffalo area. 이 지역에 몇몇 전문적인 그리고 공공 건물들을 건설한 사람이죠. 디자인한 사람이 되겠죠. Her best known work. 그녀가 한 가장 잘 알려진 work 작품으로는 뭐가 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양식의 250개의 룸이 있는 마퍼의 호텔이 이게 가장 유명한 작품인 거죠. 그녀의 건축물인 거지. 자, 오픈드인 1904 1904년도에 문을 연 뭐가 문을 열었어? 저 호텔. 이 호텔 직접 문을 열었니? 열어진 거니? 열어졌어. 열어졌기 때문에 PP가 남아있으더라. 원래는 뭐였을까? When? When? 다음에? It. It. 다음에? Open. When it was. Was? Open. Open? 즉, 이게 원래 버전이었겠죠? 이 호텔이 이때 문을 열었을 때 그랬을 때 이 호텔은 at the time 그 당시에 was considered 여겨졌죠. 뭐라고 여겨졌어요? One of the 15 finest hotels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15개 중에 15개가 있는 최고급 호텔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Louis Lenchard died in 1913. 57세의 나이에 13년도에 죽었네요. 빨리 죽었네. 그렇게 일찍 죽지? 그러면 아빠는 수학교사였고요. 혼자 대학에 진학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고 제도사로서 그냥 취직을 했었죠. 이거 2번이 맞는 거네. 맞는 거네. 다음에 파트너였던 로버트 벨튼과 결혼했다? 2개월 후에. 첫 번째 여성 건축가였다? 네. 네. 다음에 마파의 호텔은 무슨 양식이었다? 르네상스 양식이었다. 바로크 양식이 아니다. 됐어? 다음에 to gain or get something usually by effort. 뭔가 노력을 통해서 obtain 무슨 요인이야? Okay. earn 쓰거나 obtain 쓰시면 됐죠. 본문에 있는 단어가 뭐였지 얘들아? obtain obtain이야? Yep.
내 비주얼. 어 그렇구나. 옵테인이야? 언니 아니야? 퍼슨. 옵테인. 어 잡. 예. 어 잡 퍼슨. 오케이. 다음에 이거 빌딩을 설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아키텍트야 쳐야. 트. 티가 찍사네. 아키텍처는 건축학. 건축물. 건축학. 건축. 사람은 아키텍트까지만 써야 돼. 여기까지만 써야 돼. 사람은 건축가. 아우 쉬자 쉬자 나도 좀 쉬자 숨 좀 쉬자 아우 진짜 그렇죠. 오 네 개 남았다 네 개 다섯 개 이런 양지는 또 휴지 없었어. 휴지 안 들고 싸는 게 취미인가? 언제 썼는데? 몰라. 아니 여기서 반응이 좋은데? 나이든 뭐가? 왜 우려 먹어? 그러? 계속 파워놓지 마. 왜 여자 놀러 오냐? 채인이 형은 이유진 냄새 스멀스멀 나는데 이유진 뭐야? 존나 이유진 소리. 이치원은 몇달리고 누구? 이치원 이재원은 고맙다고. 아 물 마시고 자? 와 커피 먹고 싶다. 아니 일단 커피 한잔 써도 돼. 어 안돼 물 시간 없어. 밑에 뚜레 뚜레 국물에 아 뚜레 국물. 아 이거 갖다 놓으면 가져가도 돼요. 말할 거지 않아요? 아 뭘 그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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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거야? 욕하면 뭐 어때? 뭐, 어? 엄마한테 말할 거야. 좀 빠른가? 괜찮니 얘들아? 좀 빠르지 않니? 괜찮해? 너 자는 거 아니지? 졸지 마. 취한다. 아우 소주 냄새. 아우 소주 냄새가 진동을 해. 아 취한다 취해. 아우 냄새 취. 아우 죽겠다. 아유 아유 아우 죽겠다. 아우 아유. 일단 자요. 좀 할까? 유인 씨가 데일리 끊어보자. 아유 자자자자. 아유. 뭔가 그거 버려졌네. 싫은데? 아우 저 그냥 아유 몰라요. 아유. 맞아야죠. 아우 인생 고민이야. 아유 어, 맞다 맞다. 제일 시장 먹었어. 시장 맛있었나? 예. 조심하세요. 예. 네, 후딱 세정할게요. 아 심지어 그냥 세정 안 할게요. 그냥 제 머리가 좋지. 아시죠? 아 신나는 몰라.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와, 나 황금하고 밑에서 그거 먹고 싶다. 어, 까무치킨 쌤이랑. 아, 쌤이 사진 먹었어. 야, 벤틀리. 아, 조이랑 뽀뽀. 아이리랑 뽀뽀. 벤틀리? 와, 나 진짜. 아, 근데 네. 아기 되고 싶다. 아기. 안 돼, 그건. 왜? 이 기억으로 아이가 되고 싶어. 이 정신으로. 저희 원래 10시까지 이어서 10시 반까지 선생님 저희 10시 반에 나가야 돼요. 왜요? 진짜 가요? 진짜 지금 수학학원은 맨날 가요. 저 수학학원 저 집에 갔어요. 어제 1시 반까지 갔어요 수학학원. 아 선생님 진짜 선생님 저를 너무 힘들으셔서 그러는데 어? 왜 안 힘들었지? 저 저번에도 수학학원 갔는데 아 진짜 나 어이도 없고 어산도 없고 그냥 어구야 뭐야. 솔직히 나 선생님이 안 믿으면 진짜 이거 보세요. 나 수학 가야 돼요. 엄마한테 말할 수밖에 없다. 난 진짜 이제 가야 돼요. 엄마한테 못해도 수학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딱딱 지금 몇 시야? 우리 직분 시간 안 정했어. 일요일 날 3시? 정말? 안 일요일 날 한다고요? 아, 너 월요일 시험이야. 월요일 시험이야. 일요일 날 수학 가야 돼. 일요일 3시? 너무 늦어? 너무 빠른데? 빠르네요. 빠르다고? 한두 시간 하고 나머지는 테스트 빨리 끝내는 정도에 다르겠지? 무슨 테스트? 그럼 수업 설명은 한 2시간 반 정도면 끝나지 않으실까? 아, 무슨 테스트 하나요? 물고기니? 아니 이거 뭐. 막 싹다? 어 그렇지. 아, 몇 시간 걸려? 몇 시간 걸려? 어? 시험 몇 시간 걸려? 이만한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충 시간 1초 가서 시험 먼저 보면 안 돼요? 어 그래도 돼. 시험을 먼저 보다가 수업을 듣고 나온 것도 시험을 풀다가 지치니까 네? 지치니까 시험을 보고 잠깐 대충 시험 한 시간 정도 가요. 그래봐 어? 한 시간? 그래봐. 아니 지금 시험 보는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리냐 이 말이죠. 개인마다 다르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볼게요. 아직 안 만들었어. 우리 아버님 쌤 한 시간 안에 끝나는 거 해주세요. 막 학원이 되게 오래 있으면 진짜 건물을 통신하고 근데 일단 범위 자체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쌤 제가 저 그 월요일 날 극대로 했잖아요. 제가 이유를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뭔데? 너무 하이 학원이 너무 하이. 쌤 그거 알아요? 사람을 하얀 방 온통 하얀 방 안에 가둬놓으면 자살하는 거? 아니 파란 것도 있잖아. 아니 진짜 정신병. 쌤 하얀 게 더 많아요. 쌤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아 근데 어? 어 하자. 어, 아니야. 얘들아 일어나, 수빈아 태원아 일어나. 기분 좋겠다. 어, 목소리가 너무 맑고 청량하고 아름답다. 자꾸 반응 없으지 마, 나쁜 놈아. 알고 있어. 어, 물 마실 거야. 근데 물 마실 거야. 마지막 출신이기 위해 물 마실 거야. 오케이,
마지막 물. 그러면 내일 아, 그 물건 안 올려요. 금일은 왜 하냐? 금일은 저 수업 공부해야 돼. 수업 엄청 어려워 선생님. 원래 수업 시간인데 금일은 왜 하냐? 그 일요일 날로도 원래 수업 가는 날인데 영어로 오잖아요. 수학 시간이 언제인데?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는 거 하루 종일 안 볼 수 있지 뭐. 아니, 오늘 우리 시험 시험인데.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고. 아, 네, 선생님 저 영어 볼게요. 아, 물 마시고 와. 빨리 물 마시고 와. 저기는 물 다 먹고 와야지. 아니, 물 마시고 와 수빈아. 형원아. 물 마시고 와. 얼른 정신 차려. 빨리 하고 가야지 얘들아. 어? 빨리 하고 가야지. 아, 수학도 공부해야지 얘들아 가서. 어? 아 저거 아무 따지고 일요일 언제 올 거야? 어구 일요일 3시에 와. 너무 어젠간 어젠간 한 거야 시간이? 아 그건 아니 너 빨리 볼까? 그건 좀 좀 뭐 까먹었어요. 5시? 네 너무 늦다. 너무 늦지? 네. 한 3시? 2시? 아니요 4시. 어? 4시? 4시? 그건 좀 3시에 와서? 안 돼요. 테스트를 먼저 보고 싶은 테스트 먼저 보고요. 응? 수업은? 4시부터 4시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되지? 잘했지? 수학교 마지막이에요. 아니 전발고도 있어. 아 그래요? 전발고는 시험 22일이야. 1학년 아 2학년을 먼저 보더라. 이제도 왜 안 와. 정신 차렸어? 자 일요일날 수업은 4시부터 3시부터 와가지고 시험 먼저 보고 있어도 돼. 아서 맞추면 누구 하고 있는데? 국어 몇 시에 끝날때? 국어가 어디서 몇 시에 끝나더라? 3시였나? 어 우리 3시에 와. 아니 잠깐만 4시였나? 아니 잠깐만 야 진짜 몇 시였지? 국어니? 어? 국어 일요일날? 어 우리가 3시쯤? 우리 국어 토요일날 하자니 아닌가? 빨리 앉아 얘들아. 오케이 일단 공부를 마치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자. 아 그건 싫어요 쌤. 아 빨리 앉아봐 좀 빨리. 아 얘들아 스탠즈 어떻게 쳐야 돼? 스탠즈 아 이거 몸에 쳐야 돼. 한 번째부터 그냥 바로 하자. 템플 오브 알테미스의 완성형 중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기 문제죠. 대략 약 400... 이 언덕의 남쪽으로 400m 쯤 지점이야 얘들아. 이 언덕은 어디에 있냐면요 On a plain Where the one of column pieces lies scattered around it. 잘못 죽었어요. 무슨 부활해? 누가 죽었니? 민성이? 아직 안 죽었어.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있다. 묶어야죠, 일단. 콤마콤마니까 얘들아. 묶어야지. 어떤 혐의인지 where라고 하는 장소 관계 부사가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둥 조각들이 주변의 산재에 있는 그런 평원 위에 있었던 이 언덕에서 남쪽으로 400m 지점에 인지 장소 표현이 끝난 거야 얘들아. 이제 끝났어. Once 한때 템플 오브 아르테미스가 있었어요. 동사 자리에 아까 했던 그거 장소 부사가 먼저 나와 있어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주어가 있는 도치구문. 그러면 스탠드 이렇게 쓰면 돼야 돼? 안 되죠. 어떻게 고쳐야 돼? 기본적으로 전체 문장의 시가 다 뭐로 나와 있지? 과거. 그러면 한때 있었으니까 얘들아 뭘로 고쳐야 되겠어? to 하고 써줘야 되겠죠. 그렇지? 도치구문이야. 도치구문 장소부사 표현이 먼저 나와 있어서 동사가 먼저 나중에 주어가 있는 도치구문. 근데 저거 알트미스가 아니라 아르테미스 신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알트미스.
근데 이것은 추가적인 설명 또 나와 있으더라. Which was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한때 세계 최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었죠. 뭐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떻게 보지? 원더브 다음에 항상 무슨 명사? 복수 명사? 그렇지? Wonders에서 붙어있어 지금 얘들아. 그 템플, 이 신전은? 후즈 컨스트럭션부터 어디까지 묶어? 여기까지 묶어줘야 되겠죠? 콤마콤마 사이니까. 이 신전은? 이 신전의 건축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었어? 120년. 저 120년 동안 지속되었었는데 그 신전은 기원전 BC이니까 기원전 7세기쯤으로 추정되어 집니다. The temple was an Ionic Deuteros. 뭔지 몰라 그냥 건축 양식 이름이야. 뭔지 모르니까 설명해주고 있어. 이 건축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with two rows of columns on each of the long side. 긴 쪽에 각각에는 기둥이 두 줄이 있어. 두 줄. 그리고 three rows of columns on the short side. 짧은 쪽은 줄이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기둥이 세 줄로 있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축 양식 이름이 그냥 아이오닉 딥테로스가 되는 거더라. 아무튼 이런 양식으로 세워진 신전이야. 이 템플이 가지고 있던 이 신전의 127개의 기둥들은 높이가 몇 미터? 19미터. 그리고 그 각각의 기둥은 head of diameter 1.2m, 지름이 몇 미터? 1.2m. 그렇죠. 전부 다 각각 기둥들의 지름이 1.2m였대. 1.2m. 네. 아, 이 신전은? 신전은? Was set on fire on the same night. 같은 날 밤에 불이 났어. 자연 발생한 거야. 너가 불을 질렀어. 불을 질렀어. 근데 뭐야 같은 날 밤에 불이 났어? 화재가 발생한 거야?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던 날과 같은 날 밤에 누가 불을 질렀어? 누가요? 자, 나와 있어. 그 불을 지른 범죄자는 미친놈이었죠. 이름은 뭐? 아라스토로. 에로스테토로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왜 불을 질렀냐면요. Who wanted his name?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야?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 하지 말라고. 에로스트레이터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했던 사람이죠. 지발 역사의 기록.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길 원했던 사람이야? 역사에 계속 길이 남기를 원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불을 지은 거예요? 자,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그럼 목적 달성이네.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이야.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기를 원하다. 이름이 길이 길이 오래 남는 거지 얘들아.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투부정 상태로 모두 쓰면 돼 얘들아. 다음에 Ephesians immediately started to construct a new temple. 그래서 즉시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즉시 뭐 했어? 시작했어. 뭐를? 새로운 신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 이 템플은 모든 면에서 이전의 완벽성을 뭐 했어? Exceeded. 선 넘었다. 그렇죠. 초과했죠. 뛰어넘었죠. 원래 있던 템플보다 지금 다시 지은 이 신전이 모든 면에서 나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 다시 이 템플은 was destroyed, 파괴되어졌어.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미친놈. 이번에는 서기 262년도 몇 세기? 3세기 얘들아. 3세기에 고스트족이 침입하면서 이 신전을 파괴했어.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어졌어. 멘탈 막아서 못 지겠다. 자, 기원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건설 기간은 100년 미만이었어? 아니야. 120년 정도 걸렸으니까 이상이었겠죠? 자, 건물의 긴 면에 모든 쪽에 세 줄의 기둥이 있어? 네. 아니요. 긴 쪽은 줄이 몇 개? 기둥이? 네. 두 줄. 네.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날이야? 네. 사망한 날 화재가 발생했었죠.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이 화재를 즉시 신전을 짓기 시작했죠. 다음 침략한 고투족에 의해서 파괴는 즉시 재건되었어? 아니요. 아니, 이번에는 재건되지 않았어. 그래서 일치하는 것은
4번. 영어 왜 이렇게 쉬워? 우리도 숙명인가. 어, 그렇지. 하자. 남대문. 누가 담배 그거 공초 아니야? 아니야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아, 진짜로? 저 맞아요 이거. 자, 봐봐. 왜 이 사람은 이 신전에 불을 들었을까요? 역사에 남고 싶어서. 어? 그의 이름은 이리길이 역사에 남기고 싶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더라. He was silent. Wanted. He wanted. What's his name? What you wanna start to? 그 다음은 어디에? In history. 이렇게 쓰시면 되나? 우리 이렇게 나가기. 네. 나 문장 그대로 쓰면 되죠? 네. 나와있네요. What is his name? Okay, next. 여기 이름만 뭘로 바꾸면 되더라? 이름만 바꾸면 돼. Next story. 이제 8강이니? 영어 재밌다. 영어의 흥미가. 어, 이제 8강이야? 아닌데? 맞아요. 아, 이제 8강이구나. 연구 내용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8강 몇 개요? 8강 3개. 두 개. Previously requested 하고 B의 어플을 만든 거 B만 해결할 수 있을까? B 얘들아 대신 쓸 거야 while를 쓸 거야 라고 결정하려면 아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좀 볼게요. 네.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지? 여기까지만 보면 되더라. 대신 써야 할까? while를 써야 할까? 보자. Remember and her 대신이죠. 딱 보자. 아니지. 딱 보니까 어려워지네. 뭘까? Where then? Where? Then. Where then? 할 것도 아니지. 무슨 뜻이야? 가설을 세우다. 얘는 뒤에 뭐가 필요해? 연습기구가 필요한 동사야. 그럼 where가 이끄는 절은 문장에 들어가서 명사처럼 목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니 얘들아 기본적으로 앞에 다 뭐가 있어? 선행사인 명사가 있지. 이 관계사 절이 하는 일이 뭐야?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야. 이거 분석할 분이 뭐라고 분석해? 선행사로 분석해. 뭐 하는 것은? 선행사는 다른 종류가 뭐지? 명사. 명사 꾸미는 건 뭐가 하는 일이야? 형용사. 그럼 이 관계사절은 전부 다 무슨 역할이야? 형용사 역할이야. 형용사 역할이야. 형용사가 문장에 들어가서 목적을 낼 수 있어? 아니요. 못 되잖아. 그럼 관계사절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왜? 이 하이퍼사이즈 동사는 뭐가 필요한 동사야? 목적어 가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어주는 단순 접속사 될 수 있어요. 됐어? 이게 지금 형태상 뒷절이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부사를 써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전체가 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야. 그래서 지금은 where가 아니라 뭘 써야 돼? that을 써줘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관계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형용사 역할. 지금은 그래서 대수를 쓰게 됩니다. 됐어? 됐어? 힘들어? 울고 싶어? 좀 울어. 좀 울고. 엄마가 나 보고 싶어. 보자 얘들아. 울고 싶은 데 울어야죠. 혼자 울기 아까운데. 보자 얘들아. 네. 자, 엘렌과 그녀의 동료들이 conditions 상황을 연구했어. 어떤 상황이야? Under which 아래 있는 무슨격 under 목적격. 목적격. 왜 under는 다른 종류가 뭐니까? 목적 전치사.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관계사는 무조건 무슨격이다? 목적격이다. 선행사는 요 컨디션스에 왔겠죠. 이 상황 아래에서 people engage in 뭐해? 참여해. 어디에 참여해? 더워. 덥다고? 어차피? 뭐가 들어가야지 보도록 하죠. 아, 마시고 싶다.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연료되거나 참여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40명의 비서들에게 They sent a memo. 자, 이 연구자들이 메모 하나를 보낸 거야. 어떤 내용의 메모인지 설명해 주겠어. 이 종이는 즉시 238호로 반환되어져야 한다. 뭘 통해서? 사내 메일을 통해서. 라고 적혀있는 메모를 보냈어. 언니 여기까지? 네, 됐습니다. Like all those two, all other memos at this university. 이 대학에서 오고 가는 다른 모든 메모들과 마찬가지로 This one, 이번에 보낸 메모도 역시 사인되어 있지 않았어. 자, 노트댓. 자, 이 점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자. 영역문이 아니라 노트댓. 주목해라. 어디에 주목해라? This is a pretty solid request. 이 주문이, 이 요청이 사실은 꽤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요청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록 하자. 만약에 if the person who sent the memo, 그 메모를 보낸 그 사람이 그렇게 메모가 즉시 반환되어지기를 원했다면, 그치? 그랬다면 도대체 in the first place, 애초부터, 처음부터 왜 그 사람은 그 메모를 보냈을까? 메모의 애초에 뭐였니 얘들아? 받자마자 바로 반송해달라 그랬잖아. 그걸 원했다면 대체 왜 그 사람이 애초에 그런 메모를 보냈을까? 라는 내용이 있거니까 되게 어리석은 요청이었다는 거지. 보낼 필요가 없는 걸 보낸 거니까. 그쵸. 다음, Langer and her colleagues.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어. 이 두 사람의 연구자들이, 이 연구자들이 가설을 세웠지. 어떤 내용의 가설을 세웠니 얘들아? Secretaries would go ahead and return the memo without much thinking. 뭐 할 것이다? 그 시킨 대로 해가지고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메모가 전한 대로 그 메모를 다시 뭐 할 것이다? 반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어. 됐니? 여기까지? 다 왜? Because they would follow the norm that says do what memos tell you to do. 왜 비서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비서들은 메모에 적혀있는 규칙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적혀있는 메모? Do what memos tell you to do. 그쵸. 그 메모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해라 라고 적혀있는 그 규칙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 메모를 똑같이 시킨 대로 반송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는 거야. 됐어? They were right. 그랬는데 그들 세운 가설이 맞았어. 실제로 해봤더니 90% 정도의 비서들이 아주 충실하게 뭐했어? 그 메모를 238호실로 다시 반송했어.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 상사에 대한 새로운 뭐? 기억의 왜곡? 다음에 엔티소셜 비행을 반사회적인 행동? 아니면 생각 없는 규칙에 대한 순응? 루틴 커뮤니케이션, 일반적인 대화. 어떤 거? 4번. 되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잖아, 지시사항이었잖아. 그런데 깊이 생각했어, 안 했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적혀있는 그대로 다 해줬잖아, 거의 90% 정도가.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규칙 같은 거에 순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성향 같은 걸 보여주는 연구 내용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여기 봐봐. 이게 왜 꽤나 어리석은 요청이라고 했었지? 불필요한 메모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받은 즉시 반송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뭐야? 오, 처음부터 보내지 않았으면 그렇게 요청할 필요 없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꽤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요청이 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음. 우진아! 자는 거 아니지? 멋지나 스튜디오가 다르고 좋은지? 기도하고 있을 때요, 기도. 아멘. 어, 불교잖아. 다음 거 보자, 얘들아. 에널로지가 뭐야? 분석가들. 어? 에널로지. 분석사. 어? 에널로지. 분석. 몰라, 이씨. 에널로지. 유사. 유추. 비슷한 점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추리해 보는 거. 그런 걸 유추라고 하죠. 자, 많은 선생님들이 유추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죠. 그럼 유추는 are used 사용되어집니다. 뭐한테 사용되어집니까? To describe structural similarities.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유사점을 설명하는데 유추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For instance. A molecule of gas. 기체의 분자는 would you like a lovable? 뭐와 같다? 고무공과 같다. 기체와 고무공은 지금처럼 비슷한 접기를 연결해서 예시 들어주고 있는 거지. 탱탱볼? 다음에 an artery is like a hose.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호스와 같다. Right. 또 structural are like cake layers. 암석의 단층들은 마치 뭐와 같다? 케이크의 그런 층과 같다. 이게 전부 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자주 설명하는 유추의 기법이다 라고 지금 예시 들어주고 있는 거지. 자, 선생님들은 자기 종종 assume 뭐 한다? 추정. 추정하고 가정하죠. 뭐라고 추정하고 가정합니까?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ense in which these comparisons are made. 학생들이 그런 의미를 뭐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근데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의미 하에서 속에서 이러한 comparisons, 뭐 comparison? 와, 나 이런 분들 왜 아치 박살내고 싶다. 또 하나. Comparisons. Comparison. 얘들아 아는군요. Compare. 비교. 비교하다. 그럼 comparison은 비교. 비교가 되겠죠. 즉 앞에 있던 analysis랑 같은 말이 되겠지? 그렇지? 네. 이런 비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맥락이나 감각을 뜻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종종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야? 이 유추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게 어떤 전제에서 이런 유추가 가능한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설명한다는 거지. 그렇지? 네. 자,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예시에서 봤던 거 어떤 예시였다? 기체의 분자는 뭐와 같다? 고무공과 같다. 라고 그런 예시에서 선생님들은 has in mind,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 A는 B는 어때? OX. 맞아요. 맛을 쓰려면. 그래서 없어야 돼. 그래서 없어야 되잖아. 근데 나와 있네? 이러면 돼, 안 돼? 뭘로 고쳐야 되겠어? 네. 요새를 고쳐야지 라는 표현이 얘기니까. 자, 어떤 생각? 기체의 분자라고 하는 것이 plastic. Plastic? 탄성이 있어. Elastic? 탄성이 있으면 and 그리고 그 기체의 분자가 다른 분자와 충돌할 때 또는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벽에 부딪힐 때 그 기체의 분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충전. 다시 충전할 것이다. 어떻게? With about the same speed and energy. 비슷한 정도의 속도와 에너지를 가지고서 튕겨나갈 것이다. 근데 어떤 것과 비슷한 정도의 에너지와 속도였냐면 that it had before the collision. Collision이 뭐였지? 그렇죠. 폭발의 명사 모양이야. 그런 충돌이 있기 전에 이미 이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정도의 속도와 에너지를 가지고서 뒤튕겨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유추의 예시를 설명했다는 거야. 됐어? 됐니 얘들아? 다음 unless students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to them. unless 무슨 뜻? 그렇지 않으면 뭐하지 않는다면, 뭐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그 관계, 어떤 관계? 기체가 이 기체 문제와 그 상황이 기체를 처해 있는 상황의 관계, 그렇지? 그 관계를 그들에게 explained 설명하는 거야 되는 거야. 설명되는 거. 그렇죠. 설명되지 않는다면, 즉 기체의 이런 상황 전제 조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되게 하지 않는다면. Some 일부 학생들은 may understandably visualize the molecule as just a round object. 어떤 학생들은 그
빛의 분자를 마치 뭐처럼? 둥그런 물체인 것처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하게 되겠지. 또 다른 학생들은 May think of it. 그런 기체 문제에 대해서 뭐처럼 생각하게 될까? 움직이는 탄성이 있는 구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치? 이런 전제 조건이 없다면. 됐어? 우진아! 맞아요, 잤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문제 뜨면 바로 찍는다, 3번. 진짜 진심으로. 봐봐, 일단 첫 번째 예시를 봐봐. 기체 문장은 마치 고무공과 같다라는 이 유출, 이 문장을 이해시키려고 선생님이 이 예시를 들었잖아. 그치? 그치, 얘들아? 그런데. 설득하려 하지 마요. 조졌어요, 형님. 아, 찍어야 얘라. 어차피 이해 못했잖아. 한 척 하지 마, 얘들아. 이 기체 문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특징이 고무공과 같다라는 과정으로 가려면 이 기체 문자 가진 특징들이 설명되어 있어야지 그것과 연관을 주어서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인 고무공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선생님들의 마음이야. 맞아. 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고무공과 같다라고 설명했을 때 바로 이해한다는 게 선생님들의 설명 방식인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학생들은 기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죠. 모르잖아. 설명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그치? 너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두 번째 이렇게 유추해준다는 소리야. 사업실. 어, 됐니? 그럼 됐어?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즉,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They may pay more attention. 학생들은 아마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지. 어디에? To the anomalous structural attribute. 이 그냥 단순하게 유추해주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에만 집중하지. 실제로 아 열받아. 실제로 이 기체가 그것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주변 상황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그런 과정은 관심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라고 한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이게 어려워 얘들아. 여기가 그냥 바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특징을 알고 있었어야지 여기를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모른다는 소리야 학생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준다. 소리가 내린 효과? 시각적인 효과?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 부작용. 상호 작용? 논 장기적인 관계 효과? 어떤 거? 부작용은 4번. 아 그만. 뭐라고? 아 날 강렬 봐. 난 아 몰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 폭발한 거 오늘 역대급이다. 이거 뭐지? 이거는? 1번에 설명하는 건 뭘까? Comparison between two situations. 얘랑 비슷한 말이겠죠? 예. 비교. 아, assume. 그렇죠. 뭐? 아니면 얘들아 설명하는 단어가 지금 명사잖아요. Anomalies. Compare. Anomaly. 유추. To form mental image. Mental image. 이건 뭐야, 얘들아? 동사는 정신적인 동사.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것. Form. 그냥 미친놈 아니야? Visualize. Visualize. 시각화. 아. 이미지를 정신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얘들아 비주얼라이즈. Please you all eyes. 다음에 아까 틀린 거 찾았지 얘들아? 응. 뭐가 틀렸었지? 비가? What? 와시안이랑 뭘로 고쳐야 돼? 네. 대세를 고쳐야 돼? 좀만 힘을 내. 마지막이 얘들아. 얘들아 지금 몇 시인지 알아? 10시 40분이야. 거짓말이야? 마지막이네 이거? 마지막이야 힘내. 아 잤어. 잘한다. 아, 아쌤 진짜 이 상황 너무 하이.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너무 터트렸냐 여기? 아 여기 여름에 진짜 한여름에 어떡해. 아니 저 조용해. 마지막에 하자. 좀만 참아. 너무 하이. 좀만 참아. 여기 하자. 정신병 걸린다니까. 아. 와 진짜 웃기면서 제가 에어컨 내가 하고 올게.
우리나라 리소스 랑 파워 스멜 네트워크 메모리 패스메이커. 아 혹시 왜 패스메이커? 패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니까 중재자. 간디 간디. 와. 중재자. 헤이야. 봅시다 이제. 여기 무법면제 없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지금 피. 아니 별로 어렵지 않아. 그치. 피우 다음에 주어 동사 나가 있으면 동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정적인 표현. 퓨 피플 동사 나가 있으면 동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뭐에 대해서? 18. 18세기와 19세기에 18, 19. 유럽과 그중에 특히 어디? 대영 제국이 영국이 지배했어요. 세계를 지배했어. 어떤 면에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배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누군? 연극은 울틴. 자, 산업혁명의 실현의 장이었으며 즉, 산업혁명이 연극에서 가장 시작했지더라? 네. 즉, 본거지였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본거지였으며 실현의 장이었으며 그리고 이 연극의 군사력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어. 확실하게. 오케이. 뭐처럼 확실하게? 에즈에즈 여러분 비교해주고 있는 거야? 잉글리쉬. 영어가, 영국인들의 언어 영어가 뭐하는 것처럼? 시민. 그들의 문화. 누구의 문화? 시민. 식민지. 식민지의 문화를 침략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대형 제국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됐어? 네. 에즈에즈 동토빅을 사용하는 문장이야. 자, When Queen Victoria,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도에 왕좌에 올랐을 때, 즉 여왕이 되었을 때 She presides over the largest empire in history.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presides. 뭐 했어? 통솔했어. 통치했어. 비슷한 말. 통치하다, 지배하다. Dominate. Govern. Govern. Dominate. Rule. Control. Govern. 이런 거 쓰시면 되죠. 자, 그 제국은 어떤 제국이야? On the which the sun never set. 선이 안 줘요? 그렇죠. 태양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맞아. 아. 해결현상, 해결현상. 이것이 왜 쓴 거야, 얘들아? 그 당시 대형 제국이 그렇죠. 얼마나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 네, 세계 거의가 다 대형 제국 식민지니까. 아. 남반구를 가진 부족이 다 자기네 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했더니 멋있다. 됐어, 얘들아. 온 위치 이거 조심해. 너희 삶과 문법이 전시적으로 제일 관계되면서 표현했지? 네. 이거 위치는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목적격이다. 천에 사는 뒤 엠파이어 얘들아 이제 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온 전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뒷자리 됐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얘들아. 온 위치를 한 단어로 거치면 뭐와 같다? Where. 그렇지. 경서 관계 부사 where로 붙이시면 괜찮아요. 이 표현은 지금 왜 나온 거라고 얘들아? 그 당시 대형 제국이 얼마나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예시 문장이 얘들아 이거는. 오. 자, if you had gone to Harcourt, 1855 and suggested that this empire would be over within a generation 까지가 if 종속절이 끝났어 얘들아. You would have been left out of that building. 자, if자는 동사가 head plus pp and head plus pp 그리고 주절은 동사가 would have pp. 이거 무슨 형식이지? 병렬구죠. 다정법.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다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 거야? 과거의 반대. 그렇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1850년도에 그녀가 지배하고 있던 궁정에 가서 뭐라고 던지실 말한다면 이 제국이 아마도 한 세대 내에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넌지시 가서 말을 해준다면 이때 언제 온 얘들아?
대형 제국이 가장 강력할 때였지. 근데 그때 가가지고 이 제국이 한 세대 내에 아마 끝날 거예요라고 말해준다면 어땠을까 얘들아? 너는 아마도 비웃음을 당하면서 쳐요. 그 궁전에서 쫓겨나게 됐겠지. 단둘이. 그치? 근데 실제로 가서 말했어? 아니요. 아니요. 말했잖아. 안 했잖아 얘들아.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 맞습니다. 다음. 아, 타임머신 만들까? 그리고 yet it was true. 하지만 어때? 이건 사실이었다. 사실 이게 어때? 사실이었어. 무슨 말이야? 한 세대 내에 이 제국은 어떻게 되었어? 끝나버렸어. 그게 사실인 거지. By the end of World War I, 1918, 1918년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때쯤 그 제국은 어느 제국? 대영 제국은? 펼쳐져요. 어떻게? 치명적으로. 아 맞다. 저거 치명적으로. 근데 시려서 상처 입었죠.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쯤 몇 년 뒤 태어났니? 1950년 태어났네. 그때쯤에 이 제국은 사실 뭐였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어디만 존재해? 옛날 사람들의 상상 기억 속에. 실제 존재하긴 했으니까. 알려드려.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제국이 된 거죠. 4번. 정답 4번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심할 점. 서제스 동사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1번 무슨 뜻? 서제스 제안하다. 제안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는 거니까 주장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추천하다. 세 번째가 뭐? 레코멘? 세 번째가? 몰라. 암시야. 와우. 와, 넌지시 말하다. 지금 몇 번째로 쓰고 있어야 돼, 본문에서? 4번도? 3번. 3번. 암시하다 다른 걸로 바꿨으면 imply. 똑똑해, 똑똑해. 아, 고마워. 그래서? 가자, 가자. 여기. 1번. 제국이 얼마나 발전된 상태인지 표현해주고 있는 아. 해가 떴다. Sunset. 해가 지지 않는다. 역할 수 있어야 돼. Never sunset. 뭐가? The sun never set. 그 나라. The empire. The empire. On which the sun never set. The empire. Sun never set. The sun never set. 쓸 수 있어야 되더라. Okay. 다음 두 번째 이 문장 해석하는 거. 뭐가 포인트겠니? 이 동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가 포인트야 되더라. 암시하다, 넘지시 말하다. 그 제국이. 이 제국이? 한 세대 내에 아마 끝날 것이다. 라고 암시했던 지. 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집 가서 진짜. 집 가서 베개 찢어버려야겠다. 아, 스트레스 너무. 개뿔이.